미국 뉴저지 교당이 봉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인 9월 2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봉불식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뉴저지 교당의 소예리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먼저 뉴저지 교당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뉴저지 교당은 이쪽 뉴저지 그 동북부 지역이 한인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교당을 뉴저지주에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뉴욕 교당에 근무를 할 때 원기 93년 그때부터 매월 한 차례씩 그 뉴저지주에 거주하시는 교도님 댁에서 출장 목표를 했어요. 3년 동안. 그 이후에 원기 95년, 그러니까 2010년 뉴욕교당을 연원으로 해서 이제 중앙총부로부터 교당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 해에 2011년 1월 달에 이제 교무 발령을 받고 뉴저지 개척 역사가 시작이 됐죠. 저희 그 교당 건물은 2011년 2월 28일에 현재 위치에 그 교당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뉴저지 교당은 이제 교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공공 건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역 공청회도 해야 했고요. 또 공공시설의 여건을 갖추는 일을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핸디캡 램프를 설치한다거나 또 화장실도 만들고 지하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계단 출입구도 만들고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또 어려웠던 거는 우리 교당에 있는 이 마을에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종교단체 중에서 불교 관련 단체가 처음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 마을의 절차, 진행 절차 자체가 또 느릿느릿해서 그것들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무려 모든 과정이 다 원만히 해결되고 하는데 8년의 세월이 필요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예. 네, 교무님. 이렇게 지어진 뉴저지 교당의 건물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뉴저지 교당의 건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 교당 건물은 1917년에 지어졌어요. 조만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역사 보존 지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모양, 뭐, 색깔,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거의 손을 못 댄 상태고요. 대신 실내에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그런 느낌,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제 구조 변경도 좀 하고, 지하 1층 법당, 2층은 건물들 생활관, 그리고 또 다락방, 뭐, 이렇게 해서 4층 건물이고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당이 아주 작고요. 한 5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동시에. 그렇군요. 아, 교무님, 이번 봉불식에는 교도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국내에 계신 교도님들께 29일에 열릴 봉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동안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인 교도님들하고 법신부를 모시고 조그맣게라도 법회 활동을 진행해 왔고 그래서 우리도 작지만 우리 형편에 맞는 아름다운 봉불식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봉불식의 꽃은 이 마을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이제 집집마다 초대장도 보내고 그분들이 원불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꽃 만들기나 염주, 또 붓글씨 쓰기, 송대성 교무님이 진행하는 동선 워크샵, 다도, 동양적인, 원불교적인 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실내, 실외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라서 날씨가 무엇보다도 좋아야 되는데 네, 좋은 날씨와 함께 하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물을 구입을 할 때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건물만 뒹그러니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내추럴한 그런 정원이 어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부처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조그만 정원이긴 하지만 테마가 있는 일원의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잠시 쉬어서 명상도 하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자 준비를 해서 곳곳에 이야기가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지만 아름다운 봉불식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법회 이야기가 또 가장 궁금한데요. 뉴저지 교당의 법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뭐 한국하고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일요 예회 교도님들 도움받아서 일반 어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법회 시간은 한국보다는 좀 길 것 같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보통 진행이 되니까요. 뭐 중간에 선도 좀 길게 하고 법문도 좀 길게 있고 회화도 하고 문답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은 좀 길게 갖고 있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에 일반인들을 위한 선빵 1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선빵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권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석자는 아직 많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 한 분하고 저하고 함께 하면서 그 8년 동안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뭐 종교활동 허가받고 부동산 면세받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느라고 사실 교화에 크게 역점을 주지 못했어요. 네,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고 서서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 학교에 장학금 지급한다거나 뭐 도서관 봉사활동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마을이 125년째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퍼레이드도 직접 교도님들과 함께 참석을 한다거나 또 마을 청소를 한다거나 우리들이 그 우리 형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아직 현지인 교도나 현지인 법회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영어 수요 선방이나 또 학생들 선지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첫 단추로 해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내에 계신 많은 교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각자의 역사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모두가 소중한 거고요. 각자 역사가 모여서 가정의 역사가 되고 지역사회 또 국가 세계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뉴저지 지역의 원불교 교단 개척의 명을 받았을 때 희망도 있었지만 또 더불어서 막막함,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의 근거를 살펴보니까 제가 좀 가난한 게 많았죠. 뭐냐면 영어 능력도 부족하고 또 그 당시에 건강에 대한 자신도 별로 없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함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역사는 어떻게든 쓰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하고 뉴저지 교단 교도님들 함께 좀 공동 운명체로 원불교 새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교당 그 인 허가 과정 여러 어려움 겪으면서 얻은 소득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일이 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물러나지 않고 묵묵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속히 빨리 이루려는 마음이 많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마음보다는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을 다치지 않고 느긋하게 걸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교도님들께서도 모두들 다 혼자서도 또는 뭐 더불어 같이 지금 처한 그곳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교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